안 돼! 상황 같았다! 상황 같았다! 이런 제작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신이 해야 할 선택은? 자, 인터넷 워스터! 여기 보시면은 4인승의 라이프 가드라고 있을 거예요. 86만 5천 달러고요. 준비하시고 구비 클릭! 재현을 보시면은 최고 속도, 마찰력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나머지는 별로예요. 보시면은 긴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저면 불러보시면은 큼지막한 프론트 그릴, 헤드라이트는 네모 모양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앞쪽 범퍼는 뭔가 눈썰매처럼 생겼군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차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뭐 거의 버스예요. 라이프 가드, 튼튼한 휠과 타이어, 그리고 위쪽에는 구명 장비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에 빠진 사람한테 이거를 집어 던지면은 얘를 갖고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는 서핑 보드.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안테나가 진짜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쪽 같은 경우는 넓적하고 큰 모습. 자동차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무늬가 많아요. 로스산토스 라이프 가드, 로스산토스 파이어 서비스. 이거 그래.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델기 딸깍. 그렇지. 앞쪽에는 상당히 거대한 엔진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살짝 타봤는데 힘이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엔진은 왜 큰 거지? 그리고 뒤쪽은 문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네요. 이 정도면 사람 두 명이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될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트렁크를 열어요. 그리고 A번을 반으로 접어요. 자, 조금씩 천천히 A번을 트렁크에다가 실어줍니다. 그리고 트렁크와 뒷좌석은 연결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뒷좌석.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람을 눕힐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가 그렇게 이쁜 편은 아니에요. 진짜 투박해요. 무엇보다 여기 대시보드가 꽤 높아서 운전할 때 살짝 불편합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와, 저 스타트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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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마일 돌파, 50마일 돌파. 지금 보시면은 대략 한 87마일 정도. 이 차량은 후륜구동이고요. 오프로드는 당연히 못 올라가고 언덕으로 올라갈 때도 조금 힘든 모습. 뭐 그래도 속도가 붙으면은 어느 정도는 달려요. 그리고 정비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하지만 개조 품목이 폭발물, 도난, 절도방지, 판매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팔면은 51만 9천 달러가 나오는데 팔지 않을 거예요. 원래 이런 차들은 페가수스로 불러야 되는데 개인착오로 준다는 게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심지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이렌도 킬 수가 있죠. 이 키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황색 불빛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라이프가드를 끌고서 바닷가로 가면은 라이프가드를 몇 대 더 줍니다. 뭔 소리야? 오마이갓? 오마이갓? 저거 뭐지? 보시면은 라이프가드가 무려 3대. 참고로 한 대는 다른 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두 대가 스폰이 됐다는 거예요. 뭐야, 저기 뒤도 또 있는데? 아니 이거 차를 너무 퍼주는 거 아니야? 제가 이 차를 끌고서 나가겠습니다. 유리창을 깨고요. 아니 타시면은 아니 잠깐만, 이거 나갈 수가 없는데? 아니? 아이 야 가만있어 봐. 아니 여기다가 차를 어떻게 있는 거야 근데 도대체? 아 여러분들 이게 라이프가드가 안 걸리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다른 차를 걸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라이프가드가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짜증나기 때문에 그냥 아예다가 하나를 더 넣어버릴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민차예요. 이 차를 타고서 제가 정비소에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도난 절도방지, 추적기 2000달러, 자동차 보험 10만 달러. 이것을 구매하게 되면은 이 차는 완전히 제 거가 돼요. 그러니까 굳이 워스톡에서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험을 클릭.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시민차로 뺏은 차는 판매가 불가능해요. 죄송합니다. 최대 5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차량만 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는 이제부터 계속 제 겁니다. 다음에는 라이프가드를 최대한 많이 한번 모아볼게요. 아까 위치가 여기쯤이었죠? 여기 오시면은 또다시 시민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오시면은 또 두 대.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저의 차고에 꽉 채울 수가 있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려. 자 여기서 셀카를 한 장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라이프가드 팀 세야 이쪽으로 오세요. 세야 체크아웃. 됐습니다. 완벽해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 바다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쯤 한 사람이 지금 여기서 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제가 가야 돼요. 제가 라이프가드를 들고서 물속에 뛰어들게요. 스타트. 보시면은 위쪽에 보트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좀만 더 화이팅. 좀만 더 화이팅! 좀만 더! 당신의 개인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시죠? 공백님! 제가 이 사람을 데리고서 해변까지 갈게요. 아이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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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님 도망가지 마세요! 괜찮습니까? 사람이 말하면 들어야지. 아이 이번에는 해변에서 드래그 레이스 해볼게요. 출발 스트! 출발 출발! 라이프 가드 스타트! 가자! 가자! 가자 나오세요 여러분들! 이런 제작! 제가 꼴찌라고 말했습니다.